안녕하세요. 일산 주협식 복싱 유경관장입니다. 자, 오늘 정말 대한민국 복싱의 전설 중에 전설, 복싱 레전드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 복싱의 살아있는 전설,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유재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또 흔쾌히 또 같이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 힘써주시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 너무 영광이고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유재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55전, 50승, 29KO라는 정말 엄청난 전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대한민국 복싱의 중량급에서 정말 세계 타이틀이 너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셨던 정말 독보적인 대한민국 복싱의 철권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와지마고이치 시합을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선생님. 네, 예. 일본의 이제 개구리 펀치로 유명한 와지마고이치 시합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또 영상을 혹시 자주 보시나요, 선생님? 아, 이거 못 봤어요, 한 번.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시합 보신 거? 그때 시합 끝나고 한두 번 보고는 못 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 1차전 시합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저 또한 복싱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의 시합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정말 최고의 시합. 정말 전설적인 자리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71년도에 동양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와지마한테 계속 도전을 했었는데 안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줌마시기는. 그래가지고 세계 1위에 75년도에 가서 WBA 세계 1위에 올라가서 지명전 받은 건데. 아, 지명방어전으로. 네. 와지마고이치라는 선수가 일본에서 정말 독보적인 레전드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이제 선생님을 많이 피했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일본이 또 대한민국한테 진다고 하면 또 되게 많이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또 와지마고이치랑 이제 어렵게 시합이 성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건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건을 나가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겠다라면 시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들어줬습니다. 아, 우리가 그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압박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울분이 그냥 항상 가슴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딴 나라 사람한테 저도 일본 사람한테 이겨야 된다 이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인하게 시합을 임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줬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이 드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복싱의 역사, 잊혀지지 않을 최고의 명경기 유재두 대 와지마고이치의 시합을 지금부터 한번 살아있는 전설 유재두 선생님과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1차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선생님의 이제 옛날 모습을 이제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그 강인한 느낌이 딱 드는데 이때 일본의 홈 구장이 꽉 찼어요. 관중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1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와지마고이치 선수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뭐 평등하죠, 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시합은 이겨가지고 내 챔피언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죠. 아... 또 유재준 선생님의 가장 큰 전매 특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발을 스텝을 활용하면서 사이드로 가면서 상대방을 잡으시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좋고요. 짧게 치는 이 주먹들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네, 쇼트는 연습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쇼트는 다 쇼트는 짧게 친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쇼트가 안 나와요. 아... 연습을 해야지 쇼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와지마고이치 선수는 제가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몸 움직임도 많이 움직이는 선수고 무릎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좀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제 까다로운 스폰트예요, 저게.
잡기 아주 힘든 선수라고요. 막 흔들어 제가 들어온 게 아주 힘들어요, 시합이. 아, 그리고 야, 저 짧게 치는 그러니까 언더컷. 저게 기가 막힌 건데, 저게 워낙 흔드니까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저게 맞춰주면 팡팡팡 연타가 나오는 건데 워낙 흔들고 있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위치가 일단 초반에 보셨을 때 좀 까다로우셨겠어요. 아주 까다로운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맞히기가 힘들어요. 뭐 목표가 좀 가만히 있으면 맞히기가 쉬운데 막 흔들고 들어오니까 맞히기가 힘들어. 중심 잡기가 힘들죠. 아, 밸런스 잡기가. 근거리에서도 계속 바디샷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정타를 맞추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오이치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잽이 제대로 찍혔네요. 그때 생명의 네부트 아닙니까? 네부트. 아, 네부트를 잘 써야지.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선생님께서는 가장 인상적인 게 저 사이드로 계속 돌면서 상대방에게 거리를 주지 않고 선생님께서 공격거리를 계속 점유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러면서 거리를 안 주면 저는 찬스를 보는 거죠. 찬스 왔다는 포착해 버리려고. 그 상대방이 들어올 때가 가장 들어온 걸 많이 이용해 받아치 이거 좀 받아치려고 지금 늘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손 짭짭하고 저렇게 제가 또 맞는데 제가 짭나면 받아치 절대 받아치려고 이래 제가 안 되니까 또 큰 재물고. 그거 보셔야죠. 짜자 받아치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들어온 게 그냥 받아치잖아요. 근데 야, 정말 그 센서 같은 그냥 걸리면 바로바로 나오네요. 네. 동작이. 아, 나이스 바디샷입니다 정말. 선생님도 굉장히 냉정하게 시합을 임하시네요. 그럼 냉정해요 시합은. 그 부분은 이제 시합을 뛰시면서 터득을 하신 부분이시죠? 그럼. 참 근데 와지마구치 선수가 터프한데 변칙적인 복서예요. 네, 지금 완전히 하기 힘든 선수예요 저게. 모든 선수들이 다 어우! 되게 받아치는 거야 저기 보셔. 저 찬스는 그냥 그단짝 연타가 나오는데 저 스트레이트 각도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제 3라운드가 끝나고 4라운드로 이제 진행됩니다. 4라운드부터는 이제 조금 근데 두 선수 다 초반 라운드부터 굉장히 많이 체력을 많이 쓰는 시합이었네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야, 저 랩 오우! 우와! 야! 찬스요. 찬스죠. 저 찬스 뭐 때려보잖아요. 근데 오글자가 나오잖아요. 야, 정말 지금 앞손 연타가 와, 총 나오듯이 나왔어요. 총알 나오듯이 정말 총알탄 같이. 선생님께서는 근데 레프트를 짧게도 치고 먼 거리에서 치고 중간 거리에서도 어느 각도에서도 제대로 넘치 생명이 레프트가 레프트를 잘 써야 돼요. 레프트. 앞손이 그래서 이제 또 레프트가 세 개를 제패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클렌치를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항상 내가 불리하면 클렌치를 해버려야죠. 아, 불리할 때? 아우! 네, 상대가 잡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쇼트 나온 거 보셔. 제가 그냥 선생님 정말 그냥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타가 밸런스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왔을까요? 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하니까 쇼트는 연습을 해야 나오지. 연습 안 하면 안 나와요. 쇼트처럼 연습을 해야지. 이제 5라운드가 시작됐는데 4라운드가 끝나고 와지마구 치 선수가 난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안 괜찮다는 소리잖아요. 도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카바를 하신 걸 보면 때릴 곳이 없다. 저 강약 조절이 정말 저 리듬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빵빵해. 다 안 맞으니까 얼른 큰 재물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선생님께서 체력이 돼 있으시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와지마는 지금 5라운드가 진입되고 나서 아까 4라운드부터 약간 다리가 묶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1라운드랑 움직임이 별반 다를 게 없으세요. 그렇지. 잽도 방금 찔러 넣는 잽이랑 짧게 치는 잽이랑 참 많은 무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잽 하나에도 정말 많은 각도에서 칠 수 있는 무기가 있으시고 저렇게 상대가 들어올 때도 상대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저 스트레이트가 정말 예사롭습니다. 이게 오, 저기서 갑자기 왜 안 왔을까요? 제가 지금 절대 쓰는 거지. 제가 시합하다 저렇게 쇼맨십이 많아요 정말. 아, 쇼맨십으로.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또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네요. 하루에 운동을 몇 타임 정도 하셨어요, 선생님? 저녁까지 하고 아침에 뛰고 오후에 체육관 운동하고 저녁에 보조 운동하고 하루 3번씩 그렇게 했죠. 거의 그냥 모든 거를 복싱에 다 접목시켰죠? 다 그냥 접목시켰죠. 참 저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어우! 5라운드에 지금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스트레이트죠. 근데 지금 공이 살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6라운드부터는 와지마고이치 선수가 힘을 못 쓰는 게 보이고요. 선생님께서는 찬스를 그래도 한번 다운시켜서도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그 찬스를 그렇지. 내가 저러다 한 대 맞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침착하게 해야지. 참 저 원투 훅도 확 감으면서 짧게 치는 저게 그냥 흥미롭습니다. 정말. 아우 나이스 바디샷. 저런 거 보디 저런 거 좋은 건데. 야 이제는 와 직감이 벌써 보이네. 와 제가 지금 소름이 정말 돋습니다. 방금 붙어서도 상대방을 계속 괴롭혀 줍니다. 어우. 네, 여기서 가요, 여기서. 그냥 나이프, 내부통에. 나이프는 열 넣으면 내부통에 절 넣어버리잖아요. 나이프가 딱 진짜 열 넣으면 내부통을 쳐버리고 열 넣어버리면. 온 몸을 이용해서 때려버리네. 네, 이제 이 찬스를 안 주잖아. 이거 딱 다운되면 이거 술 챙기면 어리끄렁 하거든. 이 찬스를 안 주고 그냥 들단자 때려버리잖아요. 아. 세 번만 떨어지면 자동표 하니까. 찬스를 안 줘요. 우리는 딱 찬스 오면 그때 지금은 저기 일어나지만 술 창업에는 멍하거든. 이때 우리 다운도 돼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이때 찬스 주면 안 돼요. 시간 주면 큰지하고 회복이 많이 뒤단계 조잡이잖아요. 빡세하니까 그냥 막 조이잖아요. 뭐하고 찬스 안 주잖아요. 근데도요 저 상황에서도 주먹이 짧게 짧게 나가요. 그럼 짧게 짧게 쳐야지. 크게 막 보내려고 크게 욕심 볼 때는 안 되지. 선생님 이 순간입니다. 이게 가장 대한민국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대국민들 이 날을 어떤 사람이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합이 끝나시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때 카프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카프에 대해서라 해가지고 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카프에 대해서 시청학과에 오고 또 우리 고향에 가니까 비행장에서 도청까지 커플 대회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포츠 스타가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살아있는 전설이 저는 그래서 와 이 시합을 보면서도 정말 눈물이 날라오르고 어제 제가 사실 눈물 젖은 샌드백 그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아무래도 모든 과정들이 각본이 된 것도 있고 연출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선생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82년도에 지어진 유재도 체육회관 태양체육회관이죠. 이 지금 체육관을 82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가 살아있는 최고의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유재 선생님께서 또 직접 계시고 유재 선생님께서 또 이제 제자분들이 또 사범님들이 이렇게 또 티칭을 해주시니까 세계적인 어나더 레벨 복싱을 배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시합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예전 이제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이제 젊을 때 저렇게 내 지금도 우리 내가 그때 그런 진짜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내가 보니까 정말로 네. 정말로 네. 너무 너무 멋지십니다. 후배분들에게 그러면 혹시 꼭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혹시 하나 있어요? 역시 권투는 내가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해야만 되지.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되지 않는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네부트를 많이 써라. 역시 권투 잘하면 네부트가 잘 쓰는 선수가 권투 잘하는 선수다. 이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앞손 활용을 잘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복싱의 전설 유재 선생님의 후배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선생님께 팬분들에게 혹시 한 마디 남겨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권투가 너무나 침체돼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권투인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다시 침체된 권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이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좋은 시합을 할 수 있겠으니 좋은 선수가 좀 나오고 멋있는 시합을 해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투 화이팅! 에이.